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작권 TV와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된 애니메이터 세치어라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저도 이런 코멘터리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기대가 돼요. 어렸을 때, 돈이 좀 없을 때 사이트 같은 거를 찾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내 기억이 조금 납니다. 세치어 본인도 무의식 속에서 뭔가 언짢은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새우튀김을 먹는데도 지금 약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죠. 집어던집니다. 여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더니 여기 있는 창작이 나눔이가 함께 등장하고 제 마음속의 친구를 할 수 있는 끼룩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끼룩이가 모니터를 확인을 하죠. 해치어는 사실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려 했지만 끼룩이한테 잡혔습니다. 끼룩이 바로 교정을 해주죠.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치어에게 올바른 행동을 딱 알려주고 따봉을 딱 날려주고 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봤어야 될 드라마인데 그 돈 아껴가지고 새우튀김 사 먹었죠? 좋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버리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세치어는 제대로 된 돈을 지불했고 마지막 남아있던 새우튀김을 집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있던 그 죄책감이 좀 씻겨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 새우튀김이 정말 맛있게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좀 강렬한 신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준 거 이거를 세치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우튀김을 먹는 걸로 해서 딱 끝을 냈습니다. 요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많이 마련돼가지고 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제작을 재밌게 해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애니메이션 작업 혼자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같이 할 경우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이제 작가님 분들의 글 받아가지고 또 저의 생각이 섞이고 재밌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제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제 영상을 좀 무단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크리에이터로서 저작권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콜라보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창작자가 만든 결과물을 즐겨주시는 건 어떤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